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의 접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카트라이더 무과금 1대장 사이버버스트 종이접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직사각형 종이접기입니다. 직사각형이어야 해요.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자르셔도 되고 하시는데 저는 A4용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크기가 크게 나오거든요. 먼저 대문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문접기란 그냥 가운데 길쭉길쭉한 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기준점으로 잡다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상승되는데 이게 문 같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게 대문접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운데 선이 하나 생겼잖아요. 빡세게 적어줍니다. 잘 안 보이니까. 선이 하나 생겼으면 가운데 선을 맞춰서 접어요. 이쪽도 똑같이 가운데 선을 맞춰서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4등분이 돼요. 1, 2, 3, 4. 4등분이 되는데 4등분 끝부분 있죠? 너무 거슬럭거슬럭 거리고 그리고 좀 뭉툭해요. 사이버버스트가. 그러면 끝부분을 보조선을 미리 내는 거죠. 보조선입니다. 이건 보조선 작업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선이 이렇게 생겼죠? 이 선을 끝부분을 뭉툭뭉툭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콘접기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똑같이 아이스크림 콘접기.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약간 뭐 덜 생성된 아이스크림 콘 같은데 이 끝부분을 여기 모서리까지 올려줄 겁니다. 모서리까지 끝부분을 당기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앞부분이 뭉툭해졌습니다. 이게 사이버버스트의 앞부분.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엄청 많죠? 이 많은 이유가 뭐냐? 사이버버스트가 엄청 뚱뚱해요. 크기는 크고 길이는 작으니까 밀도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앞부분도 두꺼운데 뒷부분도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과 모서리 부분을 올려서 접고 올려서 접고 얘도 똑같이 끝부분과 모서리 부분을 올려서 접고 중간에 꽂았네. 올려서 접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채처럼 생겼어요. 그러면은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면적을 아까 접은 머리 끝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해주시면 벌써 1단이 생겼죠. 그 다음에 좌우로 한 번 또 좌우로 또 한 번 해주시면 지금 바퀴 부분을 표현한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을 접어줄 겁니다. 이번엔 좀 얕게 접을 거예요. 뒷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다음 뒤집어서, 한 번, 이렇게. 이래 주시면 이제 귀 부분, 엉덩이 부분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돌려 주시고, 또, 한 번,
3번. 벌써 이렇게 해도 부스터 나가는 부분, 그리고 뒷바퀴 부분, 앞바퀴 부분까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또 한 번, 뒷부분 한 번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모양은 비슷한데 크기는 엄청나게 디룩디룩 커졌죠. 끝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아까 여기 삼각형 적은 부분까지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 삼각형으로 한 번, 또 삼각형으로 한 번 삼각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스터 쓸 때 날개 부분이 나오면 나와요. 그 날개 부분을 표현을 해줬고, 이렇게 해서 버스트 종이접기가 완성이 되는데 옆에 봤을 때 엄청나게 뜹니다. 무슨 공기부양정 대같아요. 그래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줄 건데, 집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이 테이프, 도대체 어떻게 양면으로 만드느냐. 접착분 끈적끈적한 부분을 뒤로, 그리고 비닐 부분을 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타원형처럼 마는 거예요. 이렇게 피자 도우 말듯이. 그러면은 무한궤도, 탱크의 무한궤도 바퀴처럼 접착면이 무한해집니다. 이 부분을 너무 크다, 그리고 접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가로로 해주시거나 세로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접착이 두 배가 되겠죠. 면적이 너무 크다, 한 번 더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로로 한번 접고, 그 다음에 딱 접착을 했죠.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안 떼어져요. 와, 신기하죠? 안 떼어집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이 뜨잖아요. 뒷부분도 똑같이 한번 접으신 다음에 중간에 말고 접착. 굉장히 쉽습니다. 친구도 똑같이 피자 도 말처럼 한번 그리고 두번 해주시면 이렇게 됐죠. 얘도 이게 응용이에요. 지금 테이프가 너무 길죠? 그 다음에 너무 두껍고, 근데 이 친구는 얇고 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세로가 아니, 이렇게 이게 세로죠.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접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얇고 접착력이 더 배가 돼요. 그럼 이 친구를 가운데 한 다음에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부피는 늘겠지만 그처럼 접착력이 아주 세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이버버스트 카트라이더 무가금 1대장 사이버버스트를 접어봤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